전남 보성군이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사업 공모에 나섭니다. 보성군에 따르면 올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 문화예술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종교 문화 행사 등네개 분야로 운영되고 1억 1,250만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공모는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며.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보성 지역에 소재지를 두면서 행사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단체면 참여 가능합니다.